대박 주식 시리즈 111탄입니다.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대박 주식 시리즈 111탄으로 선정이 된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오른쪽 시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왼쪽에 파워포인트 계속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대박이 터지는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11탄의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정확히 12,000원입니다. 12,000원. 자, 12,000원이니 바로 여기 꼭지 목표가를 친 구간인데요. 이 종목은요,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갑니다. 이 종목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단기에 지금 2,000원까지 주가가 빠졌는데요. 자, 12,000원짜리 잠재자산 대비 12,000원짜리가 자, 2,000원까지 빠졌으니까 260이 6토막이 난거 아닙니까? 6토막이 나는 거니까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은 그냥 무조건 매수하셔야 돼요. 자,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요. 이 종목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종합주가가 워낙 빠지니까 이렇게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특정 구간을 절대 넘어가지 못합니다. 절대 때려 죽어도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면서 이 종목은 다시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다시 2,000원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높다. 자, 그랬을 때이 종목의 바닥 금액을 자, 이번에 2,000원에서 지지받고 올라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얼마를 보냐? 저는 1,000원 미만으로 봅니다. 자, 대공황이 지금 당장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을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먹고 빠지고 충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 대공황이 안 온다는 전제 조건을 달면은요, 이 종목은 아직까지도 500%를 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틀림없이 대공황이 오면은요, 1,000원까지 무조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자, 1,400포인트까지 주가가 빠졌을 때 6토막이 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8토막은 무조건 다 납니다. 자, 8토막이 나면 이거는 무조건 1,000원 미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세월만 기다리시면은요, 무조건 최하 1000% 이상 먹습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1,000원으로 잡고요. 1,000원으로 잡고 이 종목의 목표가를 얼마를 잡냐? 15,000원을 잡을 겁니다. 자, 그러면 1,500%의 수익이 터지는 거죠.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주가가 빠졌을 때 2,000원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면 대공황이 오면 코로나의 몇 배가 아닙니까? 자, 몇 배인데 이게 1,000원밖에 안 빠진다고요? 재수 없으면은요, 이거 500원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0원에 15,000원 잡으면 3,000%네요? 맞나? 500원, 1,000%, 5,000원, 10,000원, 2,000%, 3,000%, 15,000원이네. 이 종목 추천가 얼마를 잡을 거냐면요, 2천만 원을 잡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은 최하 맥시멈 1000%에서요, 많으면 3000%입니다. 여러분들이 1억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요, 30억이 될수 있는 건데, 추천 금액 2천만 원은 절대 비싼 게 아니다. 자, 이 종목으로 인해서 대박 인생을 사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태껏 보고 계셨던 이 파워포인트요.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후로 실전, 전업투자 방송 수익률 보시게 될 거고요. 이 끝까지 다 보시게 되면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왜 여러분들한테 준비를 했는가?
이제 2016년도 이 자료를 올릴 때 앞으로 4, 5년 후에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은요, 최하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1000%입니다. 자, 이 종목 지금 매수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매수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자, 그러다가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분명히 다시 2,000원을 깨고 내려갈 것이다. 자, 2,000원을 깨고 내려가면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맥시멈, 최하 1,000원까지는 무조건 빠진다. 그래서 내 잠재자산 대비 1,000원까지 빠지면 거의 아웃토막이 나는 거죠. 아웃토막이 뭡니까? 그렇죠. 뭐, 거의 뭐 9% 아웃토막 이상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이번에 종합주가가 워낙 코로나 사태로 급락을 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까요? 원래 이 종목은요,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습니다. 쳤기 때문에 이 종목은 무조건 빠집니다. 왜? 이미 잠재자산을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락을 하는 것뿐이지, 급락했다가 급등하는 거죠. 이 종목은 어차피 다시 빠진다. 자, 잠재자산이 뭔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카페입니다. 자, 회비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잠재자산을 알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이 카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잠재자산이라는 새로운 금융 이론을 만들어서 2012년도서부터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있는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이 잠재자산이라는 새로운 경제 이론을 만든 창시자가 바로 접니다. 잠재자산을 알면 바닥을 알수 있고 꼭지 목표가를 알수 있고 작전 세력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료 추천받고 배당금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4월 30일까지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사회 환원금 배당금도 받을 수 있는 이 방법이 이제 약한 12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이요, 오늘 배당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달 18일 날 저희는 배당하기 때문에 이 배당금 내역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번 급락장에 삼성전자를 사면 안 된다, 그거 미친 짓이다, 동학개미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다,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매일 111탄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배신. 자, 제 이야기 하나도 안 틀렸죠. 자, 네이버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 카페에 찾아오시면은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IMF가 터졌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제2 IMF 세계 금융위기. 자,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바로 요 날입니다.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자, 바로 요 날이죠. 자,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아니면은 증권TV를 보더라도 저처럼 이렇게 정확히 고점에서 정확히 이렇게 이미 저는 요날 금융위기가 터졌다, 시발점이 터졌다라고 이야기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너무 주가가 빠져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죠. 자, 온다라고 해도 다시 여러분들은 금융위기를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 4년 동안의 수익률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제 실력을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믿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 이 앞서 보여드렸던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요. 야, 여기 보시면 이한 페이지가 50 포스트가 자그마치 50개입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 상한가 당첨, 상한가 당첨, 상한가 당첨. 자, 이거 전부 다 일일이 다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요. 자, 한 개의 포스트가 50개니까 자그마치 1000개, 10페이지, 이 다음서부터 또 있습니다.
자, 1000개가 넘는 포스트, 저희 카페 회원님들, 제가 추천드리는 이 240개 종목에 투자했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확인하십시오.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2016년도에 저희 카페에서 240개 종목을 추천을 하고, 같이 동시에 저도 추천을 했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같이 매수했던 회원님들의 수익률, 제 수익률은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왼쪽에 보고 계시고요. 자, 이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 간단하게 몇 개만 보시자고요. 자, 1600%, 240%, 150%, 130%, 106%, 100%, 70%, 30%, 45%. 달땡님. 자, 멋땡님. 자, 수익률 한번 쭉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돈이 되는 종목을 지금 240탄을 추천하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 이제 2016년도에 제가 이 자료를 추천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무한도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앞으로 4년, 5년 후에 대공황이 올 텐데,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있어야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믿고 대공황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10배, 50배까지 최하,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다 1000%라고 말씀드리죠. 지금 추천드리는 게왜 1000%가 터지는가? 대공황이 오면 잠재자산 대비 7토막, 8토막이 난 종목이 제가 싹쓸이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다 대공황이 오면은요, 1000% 이상 터지는 종목이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미리 예측하고 미리 선별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때 당시에도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다 똑같이 지금처럼 추천을 드렸던 이 저희 카페 회원님들, 돈이 많으신 분들은요,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100개만 100개를 다 사십시오. 그러면 다1000% 이상 터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바땡님, 저희 카페 회원님 수익률 한번 보십시오. 340%, 130%, 84%, 82%, 79%, 60%, 60% 이렇게 쭉 수익률. 자, 전업 투자 수익률입니다. 제 전업 투자 방송을 보시면서 매일 이렇게 엄청나게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전업 투자 방송, 이거 회비 내고 듣는 거거든요. 근데 회비 내고 듣는데 매달 회비를 내면 아깝다 그러신 분은요, 저한테 그냥 이렇게 떼돈을 버는 비결을 배우시면 됩니다. 배우셔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미래를 준비하시면 하루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엄청나게 매일 이렇게 떼돈을 벌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에 대한 시황 분석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요. 잠재자산은 제가 아까 제 말씀드렸죠. 자, 잠재자산이 12,000원 가까이 되는데요. 자, 이 종목이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 자, 잠재자산 여기 꼭, 여기가 꼭지 목표가입니다. 자, 이 종목이 왜 이렇게 급락하는가? 이전에, 자, 코로나는 여기서부터 터진 거고요. 자, 그러면 그전에는 왜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까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작전 세력들이 이미 이 종목을 1000%를 해먹고 꼭지 목표가를 때려맞고 개미들한테 물량을 다 이렇게 팔아먹고 이제 다 털어, 작전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다시 1000%를 해먹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급락한 거예요. 거기다가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주가를 이렇게 쭉 빼니까 개미들이 달라붙을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러니까 작전 세력들이 지금 1000%를 해먹기 위해서 급등을 시키면서 물량을 개미들한테 안 뺏기려고 싹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이 주가는 2000원을 깨고 내려갈 겁니다. 왜? 코로나하고 사태 상관없이, 대공황하고 상관없이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을 1000%를 해먹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서부터 몇년 동안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제 이야기가 안 맞아 떨어지면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저는 이 종목에 이미 저희 카페에서 1000% 이상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잘 알고 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해서 떼돈을 벗고 싶다 그러신 분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국민기업 반성에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서
이 국민기업 관성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 찾아오셔가지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제2의 IMF,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세계 금융위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미 앞서 말씀드렸죠? 이미 대공황이 왔다. 그래서 다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다시 금융위기는 또다시 시작됩니다. 아니면 제 손에 장을 지진다.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희 카페에 대박 주식 시리즈를 매수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회비를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카페에 돈이 되는 종목을 싹쓸이 하는 방법입니다. 자, 싹쓸이 하실 분은 저희 카페에 찾아오십시오.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인데요. 자,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6% 배당금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할인 이벤트는 이제 1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이후부터는요, 추천 받으시는 분은 다 현금 주고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방에 부동산 부자나 아니면 서울에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은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아파트 20억짜리 팔아서 200억이 될수 있는 방법, 딱한 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240탄처럼 이 수익률에 5배가 넘게 나올 수 있는 수익률, 최하 1000%짜리를 지금 제가 111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무작정 전화하지 마십시오. 저는 전화 안 받습니다. 자, 문자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차근차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